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각 현재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네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사 주변에서는 조 장관을 지키겠다는 진보 진영의 마지막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이번이 마지막 소환 조사가 될 거라는데 이제부터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청사에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혁수 기자,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네,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오늘 오전 9시쯤 불러서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비공개 소환 방침이 굳어지면서 이전 세 차례 조사처럼 취재진이 정경심 교수의 출석 장면을 포착할 수는 없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정 교수에게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통해서 정 교수가 먼저 코링크 PE의 블루펀드 투자 검토를 요청했고 운용에도 개입했다는 윤곽이 드러난 만큼 정 교수 본인의 진술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검찰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게 사라진 정 교수의 노트북인데 이걸 오늘 제출했습니까? 네, 오늘 소환 조사에서도 정 교수가 검찰에 이 노트북을 제출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이 동양대에서 반출된 노트북을 행방을 찾는 데 굉장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노트북 안에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해소할 핵심 증거가 담겼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자산관리인 김모 씨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 교수에게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노트북을 전달해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교수는 당초 노트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이 김 씨와 함께 호텔 CCTV를 분석하고 해당 영상을 보여주자 노트북 가방을 받았지만 그 안에 노트북은 없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심야 조사가 폐지된 만큼 정 교수는 밤 9시에는 귀가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는 오는 18일 표창장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